오케이.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됐지 않나요? 자, 7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주 저에게를 씻겨줘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아까 했던 거네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I should. 그렇죠. 누가 다 만들었죠. I should wash.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씻겨야만 하나요? Should I wash?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제가 씻겨야만 하나요? Should I wash? 무엇을?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My dog 대신에 your dog 대신에 이시겠죠. 너에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씻겨야만 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됐습니까? 너는 그 녀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줘야만 돼.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고, your dog 대신 왔고, once a week의 뜻이 뭐니까? a week마다 once씩. 일주일마다 한 번씩. once가 아까도 들었죠. 한 번이라고. a week는 한 주. 한 주에 한 번. once a week. 그럼 아까도 들었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twice a week. 됐습니까? 일주일에 세 번. three times a week. 3 times는 3시간이 아니에요. 타임이 시간이란 뜻 말고 번, 횟수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건 3번이야. 일주일에 3번은 뭐다? 3 times a week.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 3 times a week. 됐습니까? 자, 어쨌든 once a week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자주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물어봤더니,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뭐 하는 중이니?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You are doing. 그렇죠.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죠. do의 뜻이 하다니까 ing 붙여서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 만들었으니까 다시 하다 시 만들어 어떠나 어떻다 말하고 달도록 들었죠. 됐습니까? 그럼 첫 단계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 Are you doing?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무엇을 are you doing? 너는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접시를 씻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 접시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누가 나 만들 때 비동사 씻다가 wash였는데 씻다가 wash였는데 씻는 중인 만들었으니까 다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가 필요한 표현. I'm washing the dishes. 나는 dishes를 wash하고 있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I'm washing the dishes. 난 설거지하는 중이다. I'm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살펴봅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섬 독도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find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니까. be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오케이. 첫 단계. 내가 찾을 수 있나요? Can I find?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제가 찾을 수 있나요? Can I find? 됐습니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I can find를 can I find. 그 다음에 그섬 독도. 그렇죠. The island 독도.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로 바꿔서 대답하면 되겠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니까.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오케이. 그랬더니 당신은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네요. 그래서 그렇죠.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뭐라고요? 인디 이스트 오브 코리아. 뭐라고요? 오케이. 이 부분만 토막내서 인디 이스트 오브 코리아. 인디 이스트 오브 코리아. 인디 더가 아니고 디입니다. 왜냐하면 이가 모음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디가 돼야 돼요. 인디 이스트 오브 코리아. 인디 이스트 오브 코리아. 오케이. 들어볼까요?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Can find it in the east. 그러면 in the east of Korea의 뜻이 뭐니까?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s는 뭐 대신 왔어요? The island. 맞죠? 그래서 in the east of Korea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이거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they will arrive. arrive 뜻이 뭐예요? 하다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be는 필요 없고 양념치 들어있는 문장. 그럼 그들은 도착할 건가요? will they arrive?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time?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 구미 도착할 것이니?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이렇게 물어보죠. 왜안 움직여?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구미에는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9시에 구미에라고 안 하고 어디라고 그래요? 여기에라고 그래도 되죠. 그는 여기에 몇시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미 또쓸 필요 없이 뭐로 바뀌어서 쓸수 있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볼까요? 대답. 오케이.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다. 이러네요. 오케이. 그쵸? 너 이쪽으로 와라. 너왜 거기 있냐? 아, 되게 말안 듣는다. 얘, 그치? 오케이. 그래서 데이. will arrive here. 오케이. 자, 3 o'clock 그냥 3시고요. 3시에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at 3 o'clock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을 찍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They will arrive. 어디에? here. 언제?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러면 at 3 o'clock은 3시 정각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몇 시에라고도 할수 있죠. 몇 시에라는 말은 언제 안에 포함되고 얘는 큰 거고 얘는 조금 더 세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디에 품위에 대신 왔죠. 그래서 at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달라고 그런 거예요.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라고 물어봤던 거죠. 됐습니까?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뭐를 추가적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다음 부분.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고요. 성취도와 이해도 단어 암기 모두 다 잘했습니다. 굿잡.